안녕하세요. 에코살림 전문가 김나나입니다. 이전에 제가 샴푸바 만들기 영상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런데 만들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좀 바짝 말려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루 정도가 지나고 나서 쓰려고 봤더니 좀덜 굳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가 레시피를 이렇게 저렇게 쫙 만들어 봐서요. 오늘 굉장히 좋은 레시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이 레시피를 가지고 변형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샴푸바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재료 공개는 많이 들어가는 순서부터 적게 들어가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것은 바로 SCI라고 불리우는 소듐, 코코일 이소치오네이트라고 불리우는 계면활성제인데요. 약산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저는 누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 건강은 제가 지켜야 되니까요. SCI는 굉장히 좋은 계면활성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진이 굉장히 잘 날려요. 그래서 가루가 상당히 많이 날리는데 이 가루가 코로 흡입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코로 흡입이 되게 되면 폐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이 누들이 괜찮은데 만들어 보시면 분말이 좋다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왜냐면 되게 이쁘긴 하거든요. 분말로 만들면.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SCI를 분말로 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그래뉼, 누들이라고 하는 걸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누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누들 사용하시는 분들, 이게 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녹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밥알처럼 박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일부러 덜 마른 거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오늘 샴푸바를 만들면 굉장히 단단한.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샴푸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전분입니다. 저는 옥수수 전분을 사용을 할 건데요. 옥수수 전분을 콘스타치라고도 하거든요. 옥수수 전분을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뭐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뭐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전분이 해주는 역할은요, 굉장히 단단하게 뭉치는 역할도 하지만, 피부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유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전분이. 그리고 전분은 분자량으로 따지면 고분자예요. 분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때를 벗기는데도 짱이거든요. 그래서 전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오늘 분말로 요두 가지를 써볼 거예요. 맥주 효모 분말과 창포를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뭐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맥주 효모 분말을 쓰는 이유는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아마 그 선전 아실 거예요. 맥주 공장의 노동자들의 머리숱이 왜 이렇게 풍성한가? 아, 이 맥주 효모를 머리에 발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머리숱을 굉장히 풍성하게, 저처럼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맥주 효모 분말을 사용을 할 건데, 이 맥주 효모 분말이 또 상당히 무거운 분말이에요. 그래서 무게 자체도 좀 잡아주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 맥주 효모 분말을 사용을 할 거고요. 또 우리나라 하면 창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포 분말을 넣어서 만들어줄게요.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분말 또는 두피에 좋은 분말들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분말이었어요. 자, 이제는 액상 재료를 설명을 드릴게요. 코코베타인이 들어갑니다. 저는 코코베타인을 사용했지만 여러분들은 애플워시를 쓰셔도 되고요. 또는 거품 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시면 정제수를 대신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코코베타인을 써서 샴푸를 할때좀 풍성한 거품을 좀 내려고 이 코코베타인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코코베타인은 코코다시베타인입니다. 모발과 두피를 촉촉하게 만들어준 보습제 글리세린 넣어줄 거예요.
호호바 오일을 넣어줄 건데요. 호호바 오일은 모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즉 대머리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유명한 탈모 예방 오일입니다. 그래서 호호바 오일을 저는 쓸 건데 동백 오일이라든지 뭐 피마자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모발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저는 콜라겐을 쓸 거예요. 근데 콜라겐 대신 실크 아미노산도 굉장히 좋은 기능성 재료겠죠. 또는 뭐 판테놀 이런 것들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페퍼민트 아로마 오일을 넣어줄 건데요. 이 페퍼민트 오일은 탈모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페퍼민트 오일 이렇게 넣어줄게요. 분말은 총 4개, 액체는 총 5개, 이렇게 9가지의 원료를 이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레시피 변형을 하실 때 분말 타입에 있는 것들에서 분말을 변형을 하시거나 아니면 액체 타입은 좋아하시는 기능성 재료들로 변형하셔도 무관합니다. 만들기 영상 한번 보실게요. SCI 40g. 자, 이렇게 누들 형태고요. 전분 25g. 맥주 효모 5g. 5g 섞어주세요. SCI 누들은 이 상태로 굳을 거라서 녹는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코코베타인 20g, 글리세린 2g, 자, 호호바 오일 1g, 콜라겐 1g, 민트 1g. 이 됐으면 잘 섞어주세요. 알갱이는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든 거를 하루 정도 굳혔더니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이 단단함은 조금 있다가 제가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만든 샴푸바가 정말 단단한지 약 30cm 되는 곳에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야, 좋은데? 정말 단단해요. 단단해요. 단단해. 기존 샴푸바 레시피를 살짝 변형해 보았는데요. 굉장히 단단해서 정말 사용하기도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형태로 만들었지만 또 우리가 만드실 때 좀 많이 치대 주셔야지 이 전분의 글루텐이 늘어나면서 좀 더 쫀쫀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짝 좀 말려가지고 사용해 주시고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좀 덜 말랐다 싶으시면은 며칠 동안 더 말린 다음에 사용해 주십시오. 더 단단하고 더 사용감이 좋은 고체 샴푸와 만들기를 알려드렸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